궁금하다고. 어, 네. 제가 한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주변에 얼마든지 친해지려면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 활동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근데 제 성격 자체가 뭐 사람들하고 촬영장 가서 뭐 시간 나올 때 야 뭐 이랬지? 뭐 사는 얘기한다거나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없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 거를 열심히 해야 돼. 그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굳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 내가 기분이 나쁜 그렇게 많은 아닌데. 작품을 했는데 연락처를 알고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한테 먼저 말을 좀 힘들더라도 말을 걸어주면 돼요. 그리고 좀만 기다려주면 돼. 한 템포만 쉬어주면 돼. 무슨 그때 내가 너무 나도 지금...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진짜 속이 깊어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 해요. 근데 그 한두 마디가 정말 생각하게 그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두 마디 하더라도 기다려요. 그냥 얘기 막 하고 30분, 40분 기다려요. 그냥 그럼 언젠간 얘가 이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겠지. 그러면 정말 놀라운 답변을 해요. 그때 만났을 때도 저마저 그때 만났을 때도 저마저 아이고 잠깐만 머리에 악세사리 하나 뭘 하나 풀렸어요. 계속 풀려요 지금. 저쪽에 계속 지금 풀리고 있어요. 지금 몇 개 풀렸어요? 몇 개? 세 개가 지금. 세 개가 옆에 있는 게 계속 이건 이제 다 말랐다. 아니 그것도 이게. 색깔이 핑크 노란. 이게 진짜 웃긴 게 미용실에서 해준 게 아니라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아 정말로. 아니 근데 이러면서 의도를 한 거예요. 실제로 펌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잘 말린 것 같은데 어떤 저의 이런 그 그 헤어 디자인 쪽에 어떤 제 감각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죠. 이 정도 시간은 중화제 좀 뿌려줘야 돼. 아, 지금 좀 지금 이렇게 하다가 목에 이거 하고 목에 이거 두르고 목에 이거 두르고 근데 저랬던 양동구 씨가 결혼 후에 완전히 싹 달라졌다 그래요. 그쵸. 그래서 최근에 예능 할 때 양동구 씨가 과일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말을 먼저 걸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 모습에 스태프들이 이제 들었던 것도 있잖아요. 양동구 씨가 이랬다고 근데 깜짝 놀라고 그랬대요. 뭐 내조죠. 내조라면 그 이렇게 고생하니까 싸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근데 너무 많아서 아 과일이 많아요? 네 또 이거 혼자 먹을 수도 없고 나눠 먹다 보니까 뭐 한 마디 더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진짜 속이 깊은 분입니다. 자기가 한 걸 많이 싸주는 분이 있어요. 맛이 없거든. 신혼자는 의욕만 있어 맛이 없어요. 아 근데 과일을 뭐, 과일은 뭐 맛없겠어도 맛있잖아. 과일은 웬만하면 다 맛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속이 깊은데. 그래서 대기실에서 갔더니 딱 그냥 네, 견과류. 아, 좋아. 똑똑한 분이구나. 다 이렇게 음식도 잘해요? 아, 음식은 그냥 다 간단하게 해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견과류, 과일. 그렇죠. 한 번에 끝내주는 거. 뭐 요리를 이렇게 해서 싸주는 그런 건 아직 아니고. 와이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산후 우울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우울증 있지 않아요? 산후우울증 있지 않았어요? 아니, 대부분 있는데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지 않았어요, 우인호 씨? 네, 저는 있었어요. 왜냐면 김희선 씨는 산후우울증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 술 먹을 수 있다! 근데 산후우울증이 그 호르몬 작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성격이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네네네. 그거 어떻게 극복했어요? 지금 막 극복하는 중이죠? 아,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제가 대처해야 되고 예전에는 막 그거를 어떻게든 막 벗어나게 해주고 싶고 막 해결해 주려고 야 말 좀 해 뭐 어떻게 왜 그래 이런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더라고요. 그냥 그걸 다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 예 그게 방법이더라고요. 아니 오윤아 씨가 뭐 경험이 있었다고 어떻게 증세가 저도 되게 밝은데 되게 밝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산후 우울증이라는 거 없을 줄 알았는데 간호사가 그러시는 거예요. 90%가 90% 이상이 산후 우울증이 있대. 아, 그렇게 나보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갔는데 한 이틀인가 3일? 제가 모유 수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무슨 기분이냐면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다 저를 외면하는 것 같고 아기만 너무 이렇게 막 예뻐하는 것 같고 제가 무슨 그
약간 씨바지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럼 이상하게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되게 예민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모유 수유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상하게 모유가 잘 안 돌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예민해서 그런 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나 지금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심지어 뭐 어떤 분들은 그렇대요. 저 아는 그 선배 와이프는 막 얘가 얘 때문에 내 가슴